가수 이찬원이 한끗 차이 시즌3를 약속했다. 7일 방송된 티캐스트 2채널 한끗 차이 12회에서는 미친 사랑을 주제로 극과 극 사랑 이야기를 다뤘다.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사망보험금 24억 원을 타내기 위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을 저지른 여자의 이야기를 전했고, 두 번째 이야기에선 사랑의 불시착이 현실판인 북한 유도 영웅의 목숨을 건 탈북 스토리가 공개됐다. 이찬원은 첫 번째 이야기를 듣던 중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3개월 뒤 여자가 보낸 충격 문자의 정체를 정확히 간파했다. 바로 초음파 사진이었던 것. 이찬원은 내가 사랑과 전쟁을 그냥 본 게 아니다 라고 노스레를 떨었다. 홍진경은 사랑에 관한 지식을 다 사랑과 전쟁에서 얻은 것 같다 라고 말했고, 이찬원은 그래서 결혼 못할 것 같다 라고 농담했다. 한편 한끗 차이는 이날 12회를 끝으로 시즌2를 마무리했다. 이찬원은 당연히 13회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아직 남아있는 심리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시즌3 꼭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. 장성규 또한 지금 한끗 차이가 넷플릭스를 휩쓸고 있는데 연장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. 박지선 교수는 쭉 연장돼서 결과적으로 넷플릭스 1위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. 홍진경은 다시 만나요라며 곧 다시 돌아올 것을 기약했다.